지금 세계는 많은 언어를 원합니다. 특히 히브리어나 아랍어를 해놓으면요, 이건 부수적이지만 굉장히 세계를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키부츠에 대해서 질문 있나요? 하고 넘어갈게요. 조금 없어요. 와, 좋아요. 여기 있으면서 한 6개월 동안 가는 곳이 어디냐면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최고의 불가사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만든 작품으로서는 최고의 작품입니다.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라고 있습니다. 페트라. 옆에 레바논, 사이프러스, 시리아, 이집트. 그 여는 국경이 붙어 있으니까 또 이스라엘이 얼마나 나라가 적어요. 그러니까 그냥 주말만 되면. 그리고 또 여기는 GNP, Gross National Product, GNP가 4만 불이 되어놓으니까 문화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문화 수준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영혼의 비를 많이 내리게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전화통화하는 재즈 째짜도 몰랐어요. 지금 재즈를 듣는데 뭐 너무너무 그냥 기분이 그냥 업되는 거예요. 그냥. 이제 학생하고는 통화를 했으니까 문이 열렸잖아요. 지금부터 열심히 통화해서 학생은 빨리 갔다 와서 또 복학을 하든지 또 여기서 마치고 나서 이제 세계로 향하십시오. 학생 혼자만 가시면 안 돼요. 가서 좋으면 정말 좋은 친구들에게 많이 보급해서 빨리 지구촌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요르단, 이태리에 있는 콜로세움, 인도에 있는 타지마할. 타지마할인 누구의 이름이에요? 사자한 왕의 부인의 이름입니다. 세 번째 왕비입니다. 얼마나 정이 있었는지 19년을 살면서 14명의 아이를 낳습니다. 14명째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왕이요,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난 알아요. 내 죽으면 당신 무덤 하나 이쁘게 해줘요. 그걸 말이라고 하나 해줄게. I can't stop loving you. More and more every day, I love you. You mean everything to me.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이야. 날이 갈수록 난 당신을 사랑했어.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 22년에 걸쳐서 이 무덤을 만들고 이 이름을 타지마할로 지었어요. 이것이 7대 불가사의가 된 거예요. 중국의 만리장성, 그리고 여기 오면 페루의 잉카 유적의 마추피추, 브라질의 그리스도상, 그리고 멕시코의 치첸이트사의 마야 유적. 이게 7대 불가사의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7대 불가사의를 향해서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이왕 가는 김에 3대 축제도 가십시오. 브라질에 있는 삼바 축제, 일본의 눈 축제, 독일의 미넨의 옥토버 축제. 최고입니다. 3대 축제 중에 미넨 옥토버 축제, 맥주 축제. 여기 가면 맥주의 맛을 100개를 맛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계의 뮤지션들이 100개국 이상에서 옵니다. 그 맛이 훨씬 좋습니다. 지구촌에 나가보면 내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아름다운 것, 향기로운 것, 찬란한 것, 매력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주의 일꾼으로서 제주를 빨리 키우십시오. 제주,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 올레길 서명숙 씨가 저를 저 초청해서 가서 한번 돌았어요. 오늘 보니까 또 우리 저 이 제주에 우리 양 교수님이 그 무슨 스토리가 있는 그 스토리텔링이 있는 책을 제가 오늘 받았는데 또 유배지를 또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제주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곳이 너무나 제주에는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주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러면 또 하나 보고 강연을 하도록 하죠. 요 다음
보여드릴 것은 혹시 6.25 참전국을 세 개만 꼽는다면 어디 어딜까요?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세 개. 6.25 참전국 16개국 중에 세 개만 안 한 학생. 혹시요? 예, 빨간 티 여학생. 아, 스마트폰을 지금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보게도 좋습니다. 자,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 우선 여러분들은 꼭 알아야 될 것,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몰라도 꼭 알아야 될 것 하나,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에 우리를 지켜준, 우리를 존재케 해준 이 나라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와, 갑자기 마이크가 좋아지네요. 너무 좋아지네요. 카나다, 미국, 유일하게 남미에서만 콜롬비아가 왔어요. 생명의 항해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뉴질랜드가 왔고 호주가 왔어요. 그리고 타이가 오고 필리핀에 왔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콜롬비아를 갔었는데요. 콜롬비아 가면 아마존의 제일 깊은 곳입니다. 행사를 하는데 항소를 아마존을 갖다가 이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그물을 쫙 깔고는 옆에 그냥 건장한 남자가 둘이 배를 타고 오더니만 항소뿔을 잡고 막 담그는 거예요. 한 2시간 치르고 나니까 뼈만 올라오는 거예요. 식인 물고기가 뭐죠? 피라냐가 수백 마리가 그냥 2시간 만에 항소 한 마리 다 뜯어먹은 거예요. 원주민들은 코카 잎을 많이 먹습니다. 이걸 부셔서 갈잎이라는 그 갈잎을 태워서 그 재를 섞어서 먹습니다. 저도 많이 먹었습니다. 큰 솥이 있습니다. 그 큰 솥에다가 솥뼈를 넣고 한 5시간 그 피라냐 고기를 소화를 시켜서 거기 넣고 구웁니다. 우리 한국에 뭐 보신탕 같은 거 있죠. 그 몇 배 영양이 있답니다. 저도 먹어봤는데 맛도 좋지만 영양도 너무 좋더라고요. 마침 제 가이드는 원주민과 같이 이렇게 가이드를 다니는데 그때 마침 KBS에서 온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역시 원주민 가이드를 데리고 왔어요. 너에서 정글을 헤치며 다니는데 그 옆에 있는 가이드가 욱 하더니만 쓰러지는데 가시밭에 그냥 넘어지면 여기가 막 완전히 피투성이 된 거예요. 보니까 왼발이 독사한 데 물렸어요. 서에서 이름을 얻고 병원을 가는데 배를 막 태우고 한 10분 있다가 그 가이드가 죽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근데 완전히 잉크칠하는 것 같이 파랗게 사람이 죽더라고요. 이 독이 오르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게 그렇게 시간적인 문제라는 것을 저는 많이 보고 다니죠. 저도 죽을 고비를 엄청 넘기니까요. 전 아프가니스탄에 가가지고 완전히 지뢰를 밟았는데 이제 죽은 거예요, 저는. 근데 마침 제 가이드가 군에 갔다 온 사람이고 제가 월남전에서 수류탄을 굉장히 많이 취급했기 때문에 그 경험으로 살아온 거예요. 하나의 경험은 하나의 지혜를 만듭니다. 100개의 경험을 하면 100개의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움직이십시오. 근면성실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근면성실지 않은 사람은 있던 지혜도 다 도망갑니다. 저녁 시간에 친구들만 만나서 술 먹는 시간은 너무 아까운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살아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죽은 시간입니다. 생명이 있다고 다 살아있는 건 아닙니다. 늘 새로운 것으로 변해가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길 기대합니다. 자, 6.25 참전국 필리핀 그 당시에 200불이었습니다. GMP가 우리 70불이었습니다. 장춘체육관을 필리핀 사람이 지었습니다. 그때 우리 국민들이 야, 무슨 집을 저렇게 동그랗게 지어? 근데 지금 필리핀은 어떻게 됐습니까? 60년 만에 필리핀은 지금 완전히 거꾸러졌습니다. 저희 공장에도 제가 골프볼 만드는 공장을 하고 있잖아요. 또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다니다가 그냥 보면 적어도 돈이다. 적어도 돈이다. 너무나 많이 보이는 거예요.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실크로드에서 골프장도 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너무 잘 돼요. 경험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느껴야 됩니다. 자, 이제 한번 6.25 참전국을 한번 가볼까요? 이제 그러면 남은 거 몇 개만 드리고요. 타이, 필리핀이 왔고요. 그 다음에 이걸로 잠깐 소개를 같이 할게요. 아, 땡큐. 타이, 필리핀이 오고 터키가 오고 그리스가 왔어요. 터키는 우리하고 동지다 그랬죠. 그리고 영국, 벨기에, 아노노,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프랑스, 이티오피아, 남아공, 이렇게 16개국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미국 3만 6천 명이 죽었습니다. 딱 여러분 나이 때 누구를 위해 죽었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영국도 말할 것도 없죠. 프랑스도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우리 지원국,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인도, 이태리, 이 21개국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끔씩 큰 신뢰를 할 경우가 있죠. 그건 모르니까 그렇죠. 알면 그럴 수가 없죠. 잠깐 그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